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31절 말씀을 가지고 오직 이것을 너희에게 기록함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안식일이 지난 후에 첫날 새벽에 베드로와 요한은 막달라 마리아가 전해준 예수님 부활 소식을 듣고 무덤으로 달려가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곧바로 제자들이 모인 곳에 와서 그 사실을 알렸습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이야기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글로바라고 하는 제자였고 그들이 길을 가다가 부지중에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이 고난과 부활에 관한 성경 말씀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경 말씀은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두 제자는 예수님과 함께 주막에 들어가 예수님이 축복하시며 떼어주시는 빵을 먹고서야 눈이 밝아져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이신 것을 알아봤지만 예수님은 곧 사라지셨다. 또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두 사람은 제자들이 모여있는 곳에 와서 증거했다. 제자들은 이미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증거를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잡으러 올까봐 두려워서 문을 안에서 걸어 잠그고 숨어 있었습니다. 실상 그 당시 대제사장들이나 유대 공회에서 제자들을 잡아오라는 체포령을 아직 내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제자들은 무서워서 숨었을까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체포될 당시 뿔뿔이 흩어져서 다 도망을 갔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다시 한 곳에 모여서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 사이에 예수님의 무덤에 시신이 없어졌고, 제자들이 그 시신을 훔쳐서 다른 곳에 숨겨두었다는 소문이 퍼졌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3절 말씀해 보면,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지킨 경비병들에게 돈을 주면서 잠잘 때 제자들이 와서 그 시신을 도둑질해 갔다고 소문을 퍼뜨리라, 이렇게 명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유대 공회는 예수님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체포하여 너희가 훔쳐간 시신을 내놓으라 고문하면서 절도죄로 시신 절도죄로 사형대에 올리려고 했을 것입니다. 악한 권력자들은 그들의 죄악을 덮기 위해서 거짓말에 거짓말을 덧붙여서 씻을 수 없는 악행을 저지르고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두려움에 떨고 있던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세상 권력자들이 두려워서 문을 잠가놓고 숨어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귀신이 아니라 실제로 죽었다가 살아났음을 증명하시기 위해서 못 박힌 손과 창에 찔린 자국이 있는 옆구리를 보여주시면서 믿으라고 그랬습니다. 그때서야 제자들이 예수님의 상처를 보고 믿고 기뻐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다시 한번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주님께서 평강이 있으라 말씀했는데 이 평강은 도대체 무슨 평강을 의미할까요? 그냥 안심하라. 마음을 놓아라. 걱정하지 마. 이런 뜻도 되겠지만,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평강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둘이 하나가 되어 평화하다. 둘이 하나가 되어서 평화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3년 동안에는 아무런 걱정도 두려움도 없이 평화로웠고, 모든 생각이 진취적이었고, 소망적이며 담대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옆에 계시지 않게 되자 갑자기 두려움과 공포 그리고 실망과 슬픔과 절망이 물밀듯이 밀려와서 골방에 단단히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숨어서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이제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니 봐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실상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갈릴리 지방과 유대 지방을 다닐 때 매우 당당했고 자랑스러웠으며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위협하고 계략을 꾸미고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온갖 모의를 다 꾸몄지만 그래도 제자들은
당당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으니까 두려울 자가 없었다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절기 때마다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 성전에 갔을 때 예수님의 위풍당당한 태도와 하나님다운 당당한 설교에 어깨가 으쓱으쓱했습니다. 그리고 가슴이 벅찼습니다. 아,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복된가 깨달았어요. 아무리 예수님을 회방하고 반대하는 무리들이 때를 지어 비난을 해도 빡이 와도 예수님과 함께 있다면 마음이 평안하고 두려움이 없어서 매우 담대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옆에 계신 것만으로도 모든 것이 만사 오케이, 만사 오케이였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잡히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제자들은 모든 것을 잃어버렸고 예수님이 없다는 공포감으로 골방에 숨어서 문을 걸어 잠그고 밖에서 누군가 문을 두드리지 않을까, 혹시 로마 군인들의 발소리가 들리지 않을까 숨을 죽이며 떨고 있었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문이 잠긴 집안으로 스르르 들어오셔서 내가 여기 있으니, 자 봐라 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부터 안심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함은 돈이 없어서 돈만 생기면 내가 평안해, 그게 아닙니다.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아, 아주 건강이 완벽합니다. 앞으로 100세까지 살 겁니다. 이렇게 검진 결과표를 받았기 때문에 아, 평안하다. 그것도 아니죠. 우리나라가 핵무기를 가지고 있어서 세계적으로 안전하다. 그런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옆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너무 마음이 담대했어요. 평안했어요.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계시니까 내가 부족함이 없다. 우리가 예수님이 계시니까 우리는 그냥 승승장구할 거야.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하늘의 평안이 바로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입니다. 우리는 이 평안을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평안하고 담대하고 기뻐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가난도, 질병도, 어떤 대적도, 위험도, 공포도 다 사라지고 마음이 편해지고 담대해집니다. 정말이에요. 예수님과 함께만 있으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쭈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라고 하신 말씀은 내가 3년 동안 육체로 너희와 함께한 것처럼 앞으로도 영원히 너희와 함께할 것이니 골방에 꽁꽁 숨지 말고 담대하게 나와서 나의 증인이 되라 하시는 말씀이에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약속보다 더 기쁘고 즐겁고 신나는 말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못 박힌 손과 창에 찔린 옆구리의 상처를 보고 기뻐했다. Rejoice, 기뻐했다고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야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보고 만난 예수님은 환상이나 꿈에 나타나는 어떤 영역이나 또는 귀신이 아니다. 실제로 십자가에 두 손과 두 발에 못 박히시고 옆구리에 창이 찔리신 그 예수님이 지금 살아서 앞에 계신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오셨고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 확인했던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오셔서 사명을 주셨어요. 여기서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는 말씀은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도록 이 세상에 보내신 것처럼 예수님도 이제는 제자들을 온 세상에 보내셔서 그리스도의 증인, 나의 증인으로 천국 복음을 전하라. 그래서 보낸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기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면서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은 앞에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는 말씀과 똑같은 의미예요. 주님의 평강은 항상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실상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은 항상 제자들과 함께 계실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활하시고 40일 만에 하늘나라로 올라가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보좌로 올라가신 후에는 더 이상 제자들이 예수님을 눈으로 볼 수도 없고 손으로 만질 수도 없고 예수님과 대화를 나눌 수도 없고 함께 갈릴리 지방과 유대 지역을 걸어 다닐 수가 없었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은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를 제자들에게 직접 보여주시고 예수님은 항상 살아계시고 항상 제자들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도록 부활의 증거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눈으로 목격하고 예수님의 손과 발, 옆구리의 상처를 확인하는 일은 매우 중요한 일이었어요. 제자들이 만난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저 눈이나 기억으로 잔상이 남는 것이 아니라 영혼에 인치듯이 영원히 지워지지 않고 남는 부활의 증거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육신으로 만난 자들은 세상의 죄와 욕심과 또 세상의 모든 태파에 부대껴서 기억 속에서 생각 속에서 흐려지고 지워질 수밖에 없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자들은 영혼의 그 기억이 심어짐으로 어떤 유혹과 시험이 와도 어떤 고난과 환난이 와도 결코 부활하신 예수님을 잃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몸으로 직접 제자들을 만나서 손과 발의 상처를 보여주셨는데 그들의 영혼에 예수님의 부활을 심어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몸을 보여주시고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영혼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영혼으로 만난 자들은 반드시 예수님의 명령인 보냄을 받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육체로 만난 자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이용해서 돈을 벌고 세상에서 성공하고 유명세를 얻고 그러한 육신적인 열심에 열을 올립니다. 예수님을 육신적으로 만난 자는 자기 욕심에 취해 있어요.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지금도 하늘 보좌에 계시고 앞으로 대림하시는 예수님을 영혼으로 만난 자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가지고 이 세상에 전하신 것처럼 부활의 증인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내가 육신으로 예수님을 만났는지, 부활의 예수님을 영으로 만났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세상으로 보내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을 받으라.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만나시고 대화하셨지만 40일 후에는 하나님의 우편으로 올라가셨고 부활하신 지 50일 만에 제자들과 성도들에게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절을 오순절이라, 부활하신 지 50일 만에 성령이 오셨다 그래서 오순절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성령을 받은 제자들과 성도들은 육신으로 예수님과 함께 복음을 전했던 것보다도 더 폭발적이고 능력 있는 담대한 복음을 전하게 되었어요. 육신을 가지신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더 이상 제자들과 함께 할수 없었지만 성령이 임하셔서 영원히 제자들과 함께 하시고 큰 담대함과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성령은 예수님과 같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신데 예수님은 유대 땅 갈릴리에만 머무셨지만 성령은 모든 족속, 온 세계 사람들과 함께 동시적으로, 동시자발적으로 역사하시는 분이 성령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역사는 지금 이 자리에서도 또는 지구 반대편에서도 어느 곳에 있든지 그곳이 공산국가든 이슬람국가든 상관없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동시적으로 성령은 역사하십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예수님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예수님에게 보냄을 받은 제자들은 다 성령을 받았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다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성령 받지 않고서는 절대로 예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예수를 믿을 수가 없어요.
성령을 받지 않고 목회를 한다든지 성령을 받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은 예수 이름을 빙자하여 자신의 살리 사역을 채우거나 야망을 꿈꾸게 되어 거룩한 하나님의 일에서 빗나가 세속적이고 탐욕적인 마귀 사탄의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지 않고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은 나도 모르게 자기 욕심을 채워요. 살리 사역을 채워요. 마귀의 하수인 노릇을 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내는데 반드시 성령을 받으라. 예수님은 몇 번이고 몇 번이고 강조해서 성령 받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령을 받으라. 예수님의 동생들이 한때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을 세상에 보여주시오. 왜 자꾸 당신은 숨으려고 합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당신의 능력을 좀 보여주세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7장 5절에서 이렇게 또한 말씀하고 있어요.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무슨 뜻입니까? 자기 이름이나 유명세를 세상에 드러내려고 하는 자들은 그들이 목사나 혹은 누구라고 하더라도 예수 믿지 않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내 이름을 드러내고 내 유명세를 드러내고 내 명예와 권세를 잡으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진짜 성령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면 자신을 세상에 드러내지 않고 자기를 자랑하지 않고서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을까요? 성령을 받으면 됩니다.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거룩한 영이 나의 영혼에 들어와서 죄와 탐욕을 끊어버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며 세상 임금들의 악행을 책망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죄들을 대적하고 그 죄들을 끊고 세상의 풍습을 거슬려 나가는 것이 바로 성령을 받는 일입니다.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복음에 대해서 매우 원색적이 되는 것입니다. 원색적이라는 말은 직설적이고 숨김이 없다는 뜻입니다. 성령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진리와 예수 믿음에 대해서 직설적이고 숨김이 없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물에 탄 복음, 세속화된 진리, 혼합된 예수를 전해서는 절대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냥 예수님 그 자체, 예수님의 진리 그 자체만을 전해야 돼요. 듣든지 안 듣든지. 예수님 말씀 그대로 숨김이 없이 솔직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진리를 따라서 그대로 담백하게 살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성령 받지 않고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하면은 다 빗나가요. 자기 욕심, 눈에 보이는 것, 탐욕에 이끌려서 결국은 멸망의 구렁텅이로 빠지고 맙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 큰 숨을 쉬시면서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고 역시 우리에게도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은 거룩한 영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시고 또 이렇게 연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3절에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우리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면죄권을 주셨다고 이해하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을 빙자해서 천주교에서는 신부가 고해 성사하는 신도에게 내가 너의 죄를 사하노라 그렇게 말해요. 과연 그럴까요? 우리의 죄를 사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고 말씀하시자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마음속으로 이 사람이 신성모독을 하는구나 라고 하며 경악을 금치 못했어요. 그러자 예수님은 그들의 생각을 하시고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실 수 있고 또 예수님이 그의 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실 수 있는 권세가 있다 그 말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인간의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데 인간으로서 죄인의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리스도 구세주로 믿으면 예수 이름으로 죄 용서를 구할 수 있지만 만일 예수님을 인간이다 성인군자 중에 하나라고 생각한다면 절대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을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너희가 누구의 죄를 사하면 그의 죄가 사해질 것이고 너희가 누구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 그 죄가 그대로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구절을 우리가 천주교가 주장하는 베드로 면제권이 아니라고 한다면 무슨 뜻일까요? 이 구절은 교회 권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죄사함의 권세를 교회에게 예수님께서 부여하셨다 그 말이에요. 마태복음 16장 18절 19절 말씀해 보면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죄를 메고 푸는 능력을 어디에다 주셨습니까? 한 개인이 아니고 교회. 예수님의 몸된 교회.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에다가 이 면제권을 부여하셨다. 그 말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승천과 재림을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셔서 이 세상에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죄인들의 죄를 푸는 권세도 있고 묶는 권세도 있는 것입니다. 교회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요, 교회에는 예수 이름으로 복음 전파의 사명을 받은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목회자나 성도들은 오직 성령을 받고 예수 이름으로 죄사함 받고 그 죄사함을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 권세, 즉 예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지 않는 자들은 죄사함을 받지 못하고 그 죄가 그대로 남아서 결국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나와서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님 이름으로 예수의 피로 죄사함을 받지 않으면 예수의 피로 날마다 죄사함을 받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권세, 능력을 사용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예수 믿는 권세, 가장 핵심은 예수의 피로, 예수 이름으로 죄사함 받는 권세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죄사함 받는 권세, 죄사함의 은혜를 낱낱이 숨김없이 날마다 전파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지상교회에서 예수님과 똑같이 역사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실 것이라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으라. 마지막으로 주님은 제자들에게 그렇게 당부하셨던 것입니다. 눈으로 보고 확인해야 믿겠다는 도마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첫 번째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을 때그 자리에 도마가 없었다고 그랬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했던 제자들이 도마에게 우리가 주님을 보았다고 말을 하자 도마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서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예수님은 도마의 말을 들으시고 8일 지난 후에 문을 걸어 잠그고 숨어 있는 제자들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불안과 두려움으로 떨며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라는 주님의 말씀은 내가 부활해서 너희와 함께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고 평안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너희는 부활한 예수님, 나를 보고서도 그렇게 두려워서 떠느냐. 예수님께서 두 번째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부활하여 항상 너희와 함께 있는데도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아직까지 두려워하느냐 하시는 주님의 안타까운 표현입니다. 실상 제자들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을 눈으로 보고 예수님을 눈앞에서 생생하게 본다면 제가 들을 것이 없습니다. 못할 것이 없습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죠. 심지어 어떤 분들은 그래서 하나님 좀 보여주세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못 박힌 손이라도 좀 보여주세요 하면서 그렇게 땡깡 부리고 기도하시는 분들도 있다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항상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고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을 눈으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손으로 잡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두려워서 떨고 걱정근심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들의 육체의 한계일 것입니다. 눈으로 보지 않으면 믿지 않고 손으로 만지고 체감하지 않으면 인정하지 않는 것이 인간의 죄성이고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도마가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 만지지 않으면 믿을 수 없다고 하자 다시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안심하고 담대하라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면서 도마에게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를 만져보고 믿으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때서야 도마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그러자 예수님은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는 보고 믿는 것이 더 확실하고 실감이 나는데 왜 예수님은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더 복되다고 하실까요? 우리는
굳이 예수님에게 보여달라고 하는데 왜 예수님은 굳이 안 보여주시겠다고 하냐 그 말이죠. 첫 번째로 우리가 세상의 것들을 구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 부활 승천하셔서 세상을 떠나신 예수님, 영으로 오신 성령을 믿지도 못하고 느끼지도 못하고 함께 하지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깨닫지 못합니까? 세상의 것들을 구하기 때문에. 세상의 것들만 구하. 그래서 이와 같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 예수님을 우리가 체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부활하신 예수님 그리고 성령은 다 영이시고 우리의 인간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며 성령은 우리에게 지상의 것들을 알게 하시고 물질의 복을 주시려고 오신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오신 이유는 하늘의 것, 영원한 천국의 거룩한 영광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오셨어요. 그런데 하늘의 영원한 것과 거룩한 것을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에게 우리가 세상의 것을 달라고 구하고 매달리고 때를 쓰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과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치 어떤 상점에 갔는데 거기에 많은 물건들이 있는데 꼭 없는 것을 달라고 떼를 쓰는 사람이 있어요. 없는데 자꾸 그거를 달라고 합니다. 누가 그런 일을 합니까? 어린애들은 어떤 상점에 가서 없는 걸꼭 찾고 없으면 막 떼를 쓰고 발을 동동 구르고 웁니다. 하나님의 상점에 가서는 천국의 거룩하고 영원한 상품들을 구입해야 하는데 하나님의 상점에 가서 세상에 썩어질 물질이나 명예, 세상의 편리함을 구하면 결코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과 거래할 수 없는 무슨 고객이 됩니까? 진상 고객이 되고 계속 생떼를 부리다가는 쫓겨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하나님의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상품을 구입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가 하늘의 것을 구하면 너희가 나를 볼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둘째는 보이는 것에 매달리지 말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까지 계속해서 이스라엘 독립운동에 대해서 예수님에게 질문을 했고 언제 이스라엘이 독립되고 해방됩니까? 사도행전 1장 6절에 보면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그렇게 물어봤어요.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니까 성령 받으면 이스라엘이 로마 제국에서 해방되고 독립국가가 됩니까? 성령 받으면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삽니까? 떵떵거립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다시 말하면 제자들은 성령을 받고 완전히 거듭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하기 전까지는 성령을 받으면 국권을 회복하고 다윗의 영광을 다시 찾아올 수 있다고 세상적인 야망과 기대감에 부풀어 있었다 그 말입니다. 제자들은 성령을 눈에 보이는 세상의 것들로 착각했던 것입니다. 성령은 눈에 보이는 세상을 보여주는 분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광을 보여주시는 분이 성령입니다. 성령에게서 눈에 보이는 세상의 부귀영화 권세를 찾는 자들은 그들의 죄사함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성령은 세상의 것들을 구하라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거룩하고 영원한 천국의 비밀을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의 영, 거룩한 영이십니다. 지금도 수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령을 세상의 성공 비결로 변개하고 예수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에서 잘 되고 복받는 묘수로 변질시켜버리는 마음 아픈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아무리 세상에 과학이 발달하고 지상낙원을 이룬다고 해도 우리 인간의 수명은 100세도 못 살고 혹시 100세를 넘기면 그만입니다. 결국 세상과 상관없이 우리는 언젠가 혹은 조만간에 이 세상을 떠나 우리의 본향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가장 지혜롭고 고귀한 자는 누굽니까? 노후 준비를 잘하는 자도 아니고 건강 관리를 잘해서 100세 인생을 사는 노인도 아니고 돈을 벌어서 재벌이 되는 것도 아니고 언젠가 우리가 곧 들어갈 하나님의 나라를 예비하는 자들이 가장 지혜롭고 가장 고귀한 자들입니다. 그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며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